스태프분들과 함께 육개장을 먹고 있는데요. 시켰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엑소엑소 그 무대를 하는데 여러분 좀 본방 사수 꼭 좀 해주시고요. 육개장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나왔네요. 이쪽이요? 저는 불고기 짜그리를 시켰습니다. 이걸 먹고 힘낼 생각이고요. 또 이제 카메라 리허설하러 가야죠. 라이브를 하라는 말이 좀 많았어서 오늘 라이브를 해봅니다. 먼저 또 먹어야 되니까 짧게 할 거고요.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편지를 직접 주시는 경우가 많죠. 제게 편지 잘 보고 있습니다. 잘 받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희 집에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. SNS로 네? 왜? 뭐라고요? 괜찮아요. 그냥 하자. 자, 편지를 잘 받고 잘 모으고 있는데요. 다이렉트 메시지도 이렇게 오는데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아리랑인가 라디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잘 안 읽고 다 거절하는 편이야. 거절했거든요. 그래서 제 정신과 제 그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게 그런 글을 보는 게 저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응원 글이지만 그래도 읽으면 안 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제 스스로가 흔들릴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DM이라고 하죠.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로 뭐 허용해가지고 계속 그분 메시지가 계속 제게 오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그거 또 차마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거절을 누르는데 계속 거절을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읽음이라고 뜨나봐요. 그래서 그런 게 혹시나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요. 글 안 읽었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제 메시지로 오면 이렇게 거절을 하면은 읽음으로 뜨나봐요. 그래가지고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누군 읽어줬다, 막 누구는 안 읽어줬다 이런 얘기 저 정말 전 하나도 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보내셔도 저는 초심을 좀 붙잡고 잘할 테니까요, 여러분. 이렇게 음악을 듣고 좋아해 주신 건 전 그런 거 모든 거에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무 일 없어요? 네, 아무 일 없고요. 그냥 혹시나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고요. 지금 밥이 나왔습니다. 이게 육개장이에요. 만두. 이거 얘기해도 괜찮죠? 이제? 저 회사에서 굳이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웃겨서 했습니다. 아무튼 음악방송 찾아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엑소엑소 활동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음방 화이팅 할게요. 이제 라이브 그만하고 밥 먹겠습니다.